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텃밭에 자가 소비용으로 키우고 있는 생강 이야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강을 제가 어제 캐려고 했는데요. 그 일기예보가 내일 영하 1도에서 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음 주 토요일까지 최저 온도가 내일 하루만 바짝 춥고 다시 최저 온도가 5도, 6도, 7도, 8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캐리던 거를 잠시 보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이 강황을 캐봤는데요. 지상부에 비해서 지하부가 발달되어 있지 않더라. 지상부에 비해서, 즉 뿌리 발달이 생각보다 덜 되었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강황, 뭐 울근 강황, 그리고 이 생강, 그리고 우리 꽃을 보는 칸나, 홍초라 그죠? 이런 것들이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하루만 살짝 춥고, 즉 내일만 잘 버티면 이게 서리만 맞으면 더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상부에 있는 잎들이, 줄기들이 완전히 노랗게 변해가지고 밑으로 쭉 영양분이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멀쩡한 편이다. 요 이제 그 지상부가 오늘 살짝 아침에 온도가 여기가 영상 4도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시내하고는 여기 한 1, 2도 차이 납니다. 기상 관측소하고. 그래서 아마 새벽에 살짝 그 뭐 무섭이 정도 왔는지 모르겠어요. 잎이 살짝은 마른 듯한데 요 정도 가지고는 아직은 이 광합성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저는 차라리 늘 저 그냥 기존 하듯이 안 하고 저는 늘 뭐 한번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나름대로 그 궁금한 건 해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그 모짜리 부짚어 가지고 덮어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왜냐하면 다음 주 이후 10일간 온도가 더 좋으니까요. 그만 10일간 더 성장을 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솔직히 해보고 싶어요. 안에 이제 얼마나 컸는가 하지만은 더 연글 수 있도록, 흔히 하는 말로 더 익을 수 있도록 제가 한 더 두고 보려고 이렇게 기존에 이제 그 도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고추끈을 묶어놓은 위에다가 빈딩끈으로 한 바퀴 더 돌렸습니다. 돌려가지고 이 위를 요 그 힘을 받게 해가지고 이 위에 이렇게 그 모짜리 부직포, 여기 흰색 부직포를 제가 이렇게 한번 덮어봅니다. 덮어보면 여기에 이제 폭이 1.8m니까요. 천상 그 한번 가지고는 이거 다 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생강이 키가 제 배꼽까지 옵니다. 저는 또 하체가 길어가지고 그러면 배꼽까지 오면 거의 뭐 한 1m 한 20 정도 안 되겠나. 한 1m 한 10이나 20, 1m 10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지금 키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상 이렇게 그 모짜리 부죽포를 양쪽으로 제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운데는 이렇게 집게로 집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밑에는 고정 핀으로 이제 박아놨고요.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오늘 하루만 좀 버텨보자. 그러면 이후에 10일간 또 날씨가 좋으니까 또 10일 이후에 아직 그 일기예보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날씨가 좋다면 더 성장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기로 하고요. 그리고 무는 그냥 둡니다. 무는 영하 1도까지 괜찮으니까 그냥 두고요. 혹시나 무가 아침에 된슬이를 맞고 잎이 얼었는 것 같으면요, 바로 뽑지 말고 놔두면 회복이 됩니다. 1도 정도는요. 하지만 2, 3도 내려가면 바람들이가 생기니까 그때는 뽑으시든지 아니면 역시나 무도 보온 조치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는 요즘 이제 한창 굵고 있어요. 계속 지금 뽑아먹고 있는 중인데 보시다시피 요즘 이렇게 이제 한창 굵고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솎아주기를 잘못했는지 짜증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도 그냥 두고 배추도 뭐 역시나 뭐 영하 1도까지는 뭐 영하 배추는 영하 4도까지는 그 뜨겁습니다. 그냥 둘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몇 포기 뽑아가지고 마침 형님이 오셔가지고 그절이라도 해드시도록 제가 다섯 포기 뽑아드렸습니다. 요건 조금 뭐 작은 듯 하지만은 그래도 뭐 그냥 보기엔 큰 배추인데도 제가 요거는 놔두고
조금 이제 큰 것들을 골라가지고, 제가 어제 그 배추 한번 썰어서 보여드렸잖아요. 대략 한 85% 이상 알이 찬 것만 골라가지고 제가 한 5포기 뽑아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지금 옆에 누르면 한 85% 정도 알이 찼어요. 예, 이런 거 좀 뽑아주고. 왜든 생강은, 배추는 뭐 아직 뭐 이 정도는 아직 어떡 없으니까요. 그냥 두기로 하고 생강은 이렇게 한번 덮어본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생강은 이게 이제 천근성입니다. 천근성 작물이라서, 보시면, 저쪽에 무가 막 잎이 막 피살사타 좀 넘어지는 바람에 흙골까지 막 무가 막 잎이 덮고 있습니다. 사실 좀 밟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가리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대가, 이게 지금 한 뼘이 넘습니다. 옆에가.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무는 대가 많을수록, 생강은 이, 올라오는 대가 많을수록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분을 대고 분을 대고 그리고 천근성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복토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흙을 더덮어주면요, 다시 위쪽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뿌리가 굵어지거든요. 이런 과정까지, 웃거림이라든지 이런 과정까지 제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육이 좀 좋은 편이지, 이 정도면요. 예, 텃밭 농사 짓는 건 지원 좋은 겁니다. 전문농보다는 사실 못하고요. 전문농보다는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요쪽에 입구에, 요쪽에는 제가 내포기는 상태가 안 좋아요. 왜? 제가 여기 5월 그 초에 참깨 여기 파종을 하고요. 참깨 뿌리는 데다가 그 위에다 다시 내가 생강을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참깨 싹이 올라올 때 제가 참깨 싹을 뽑아냈는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여기까지는 참깨 싹을 다 뽑아내고 이쪽은 참깨를 캐와버렸어요. 왜냐면 생강은 한 40일, 45일 돼야지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긴 생강을 제가 안 심은 줄 알고 그냥 뒀다가 참깨를 수확하고 나니까 그제서 늦게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참깨 속에 치가지고 못 올라오던 것들, 또 참깨 속에 있는 제가 싹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뒀더니 이렇게 좀 신차나요. 내포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빵빵하게 지금 현재 잘 자라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제 제가 강황을 캐보니까 위하고 밑하고 다르더라.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배추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다른 과일도 그렇습니다. 밤에 야간 온도가, 즉 폭염과 그 열대야, 즉 야간에는 온도가 일교차가 심해야 되는데 호흡작용이 많은 열대야가 생기면서 낮에 만들어진 그런 탄수화물이 도리어 밤에 소비를 해가지고 뿌리로 온이 못 내려갔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버틸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덮어봅니다. 뭐 듣는 방법은 역시나 뭐 머리를 쓰면 됩니다. 양쪽을 써가지고 요거 잡아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찢게 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호박 찢게, 저 호박도 찢고 하는 찢게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잡아줍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한 손에 하니까 좀 불편한데, 좋습니다. 한 손으로 해야 됩니다. 한 손으로 또 제가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찝어주고, 또 여기도 찝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같이 찝어줘가지고, 제가 한 손에 하니까 좀 불편하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다 찝어주면, 이렇게 덮일 거 아닙니까? 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막아줄 겁니다. 이제 시간대가 벌써 오후 한 4시 됐으니까요. 지금 미리 막아줘도 이 안쪽에도 빛이 들어갑니다. 그래, 미리 좀 막아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는 그냥 두고,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만 더 버티보겠다. 버텨봐가지고 한번 결과도 한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캐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공부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해봅니다. 왜? 이후에 12간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최저 온도가 6도, 5도까지 다시 올라가거든요. 다시 또 7도, 8도도 올라갑니다. 금년도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뭐 경기 북부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서리가, 된서리가 왔겠지만 여기는 아직 된서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금년 특이한 경우에요. 보통 상강 10월 23일인가요 상강이, 상강 때 되면 보통 서리가 옵니다. 저희 지역도 10월 20일이면 무서리 살짝 내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서리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무도 멀쩡하잖아요. 서리가 오지 않았고 지금 11월 오늘이
6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서리가 한 번 안 왔습니다. 금년도는 특이한 경우에요. 그래서 남부지방이나 좀 따뜻한 곳은 지금 배추 걱정입니다. 이러면 낮 최고 온도가 20도 넘어가거든요. 결구가 다 돼서 쏙이 찾는 상태에서 온도가 20도 이상이면요, 물염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걱정입니다. 하여튼 기후가 자꾸 이제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금년도는 많이 춥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가을 온도치고는 더운 겁니다. 예, 일교차가 좀 생기면서 조금 이제 내려간 듯 하지만 아직은 최고 온도가 이래가지고, 지에 지금 뭐 꽃감도 깎고 하는데, 아, 꽃감 농가는 왠지 좀 그 걱정들이 돼요. 왜냐면 너무 추우면, 참 더우면, 낮 온도가 더우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꽃감도 맛있는 꽃감 만들기 좀 힘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생강 이야기 한번 해보면서 저는 이렇게 보온조차 한번 해봅니다. 공부 삼아. 뭐, 따라 하실 분은 따라 하시고요. 하여튼 이런 거 한다라고 지금 보여드립니다. 왜? 오늘 하루, 내일 하루만 춥기 때문에. 예, 오늘 잠시 이렇게 생강 이야기 해봤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궁적통, 궁하면 방법을 찾는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는다 말이 있죠. 또 요즘은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변적통. 방법을 찾더라도 변해야 산다. 따라하기보다는 뭔가를 자꾸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특급품도 나오겠죠? 예. 오늘 잠시 이렇게 궁적통, 변적통에 대해서도 한번 잠시 말씀드려봤습니다.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마 휴대폰 영상 속에 바람소리가 많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